다음 경기는 이제 광주FC와 포항스틸러스의 33라운드 경기를 보게 했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펠리스코 3대2로 원정팀 포항이 승리를 거뒀는데 질 뻔했어 사실. 그렇죠. 역전도 당했었어요. 역전도 당하고 또 다시 또 경기를 뒤집어버리는 광주가 보니까는 창단 11년 반 한 번도 못 이겼어. 네. 저도 포항에서 많은 게임을 광주랑 상대를 해봤는데 내가 포항에 있을 때 광주한테 진 적이 없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만드는 11년이면은 선수들도 많은 변화를 갖고 감독도 많은 변화를 갖는데 게임 전에 11년간 유일하게 잡지 못한 팀이 포항이다 라고 했을 때 정말? 라는 생각을 했고 광주가 역전을 하고 나서도 야 이러면은 끝나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와 그 지크스가 다시 이어지고 이래서 축구가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결과를 알 수 없는 축구인데 근데 좀 재밌는 게 팔라시오스 첫 골부터가 조금 재밌었어. 이게 슈팅 같지 않은 슈팅인데 어떻게 또 골이 들어가고 윤평국과 이한도 선수의 혀로 미루는 미스적인 플레이가 나오면서 실점을 하였는데 저도 수비수 출신이잖아요. 이거는 100% 이한도 선수가 걷어냈어야 된다. 밀었던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던데 네. 수비는 뒤에서 콜이 와도 본인이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그게 정석이에요.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네,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이한 선수도 내가 이거는 분명히 윤평국이 뒤에 있으니까는 내가 흘려도 윤평국 잡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자기가 걷어낼 수 있는 거를 흘렸는데 그런 아차하는 선택이 수비 선수들은 실점으로 연결되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이한 선수가 한 번에 처리를 해줬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팔라시우스는 슈터링이었죠. 그러면서 본인의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니 굉장히 좋더라고 이날도. 시즌 첫 골이에요. 아 시즌 첫 골이구나. 네. 그러네. 네. 그러니까 뭐 신나서 막 무너져서 모든 퍼포먼스를 보여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선수가 이호재. 와 이런 피지컬이 좋은 이제 신인 선수인데 이호재가 프로 데뷔골과 함께 역전골까지 터뜨리면서 승리로 이끄는 결승골? 아유 다 나와 그냥 데뷔골, 역전골, 결승골. 어쨌든 이호재라는 선수가 이날 맹활약을 해줬는데 후반에 들어가서 이호재 선수의 플레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호재 선수가 체력적으로 자신이 있을 때 들어와가지고 이제 경기 선수를 다 지친 상태에서 딱 점프를 보니까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호재 선수가 몸을 잘 만들고 게임장에 투입을 됐구나 라는 게 보여줬고 너무 좋은 타점? 그치. 공이 날라오는데 이게 선수들이 이 타점 맞추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거든요. 많은 연습을 하고 게임장에 들어온 게 딱 티가 나는 득점 장면이었고 이 득점으로써 본인은 이제 팔라시우스도 마찬가지 이호재 선수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골을 넣고선 컨디션이 올라온 상태에서 역전골 마무리 골을 넣을 때는 이수민 선수가 논스톱으로 정확히 진짜 잘 밀어줬고 그 논스톱 패스 때문에 이호재 선수가 그런 타이밍이 나왔거든요. 논스톱 패스가 잘 들어왔고 등진 상태에서 스몰스하게 잘 돌아선 다음에 바로 피지컬이 약간 팔라시오스 선수도 얘기를 했지만 이 둘이 등치가 굉장하잖아. 저는 그래요. 이렇게 큰 등치에 그렇게 유연한 유연한 몸놀림을 가지고 슈팅을 골대 구석을 보고 정확히 때린다는 거는 이 선수 진짜 이 선수 이호재 선수가 정말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구나. 또 이제 아버지가 또 캐논슈터 이기영 전 선수 지금 감독님 이기영 감독님의 아들인데 이게 이 맞다 부전자전인지 유전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기영 감독님이랑은 스타일이 틀린 것 같아요. 스타일은 많이 다르지. 스타일은 많이 다르고 뭐 피지컬 체격 이런 거 좀 다른데 그래도 이거 하나는 이게 유전이 있는 것 같고 우리 이호재 선수가 그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 2월 초쯤에 저희가 꿀TV가 또 이제 전지훈련 또 취재를 갔었는데 이호재 선수가 이제 막 이제 프로에 입단한 데뷔 시즌이 딱 치러지기 전이었지. 그때 이제 어디였더라 어디 대학교랑 연습 게임을 한번 하는데 들어가서 커닝슛을 한번 하는데 이게 스트라이크로스의 그런 자질이 보이더라고. 광주전이랑 비슷했나요? 그렇게 이제 막 뭔가 약간 낮은 위치 넘어지면서 이 정도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빵 때린 게 딱 꽂히는 걸 보여줬었는데 어쨌든 그런 장면에서 그런 이제 파워 그리고 몸싸움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좀 통하겠거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즌 거의 이제 끝나가는 막판에 또 이런 빛을 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포항도 지금 이승모가 혼자서 외로이 최전방에 쌓아주고 있는데 뭐 이우재 선수가 들어와가지고 이런 역할을 나눠준다면은 포항도 수풀리 싸움에 들어가서도 아마 좋은 역할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포항이 강영우 선수가 부상으로 나간 것도 있는데 실점 장면이 많았잖아요. 유독 실점 장면이 많이 나오면서 계속 승리를 챙기지 못했는데 이날은 강상우 선수가 본인의 원 위치 이제 내려오면서 수비에 좀 안정감을 준 게 이날 포항이 그래도 승리를 가져오는데 좀 역할이 중요한 역할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승무 선수 얘기가 나왔는데 김기동 감독 입장에서는 일단 이호재가 터져주니까 한시름 났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오히려 이승모를 톱으로 계속 최근 경기에 많이 나왔었는데 이호재를 좀 먼저 이렇게 한 번 썼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뭐 이제 뭐 파이널 A로 가든 B로 가든 이제 분명히 남은 잔여 게임이 있으니까는 아마 이호재 선수가 더 많은 역할을 부여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또 이호재 선수와 또 다른 이제 다른 포항 선수단의 그런 또 행보 많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